진행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사실 가수가 꽃을 들고 노래를 하면은 폼이 안 나가지고 꽃을 잠깐 내려놓고 제가 조금 있다가 집에 갈 때 꼭 챙겨서 가도록 하겠습니다. 꽃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그리고 또 이건 무슨 종이를 주셨는데 편지를 써가지고 주셨네요. 일단 이건 내 주머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금산에는 제가 한 읽어보라고요? 에이, 그래도
우리 써주신 이 편지 써주신 분의 마음을 존중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자, 자 아무튼 간에 오늘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즐거운 시간 되고 계신가요? 자 방금 들려드렸던 노래는 가지마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온 이번에 제 신곡입니다. 그래서 신곡 먼저 선보이고 우리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사랑받는 노을방 한번 불러드리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사랑받는 노을방 다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사랑받는 노을방 보내드리겠습니다. 주시겠어요? 왜냐면은 옷을 들고 사진이라도 한번 찍어야지 우리 사오신 분들 그 가게 가가지고 꽃도 이래 사온 그것도 일이거든요 그것도 옷을 들고 사진을 한번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 노래 끝나고 꽃 좀 갖다 주세요 자 이번에 한 곡 더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? 여러분 진짜 오늘 인상보다 더 좋은 인상 광장에서 여러분 박수 소리 들어가지고 힘이 진짜 솟아나는 것 같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무튼 간에 여러분이 박수 주신 만큼 저는 좋은 노래 많이 들려드릴 테니까 앞으로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이번에
저하고 굉장히 어울릴만한 곡이 있습니다. 제 노래 중에 이번에 가지마라랑 같이 나온 곡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? 제목은 제목은 와 그랍니까? 들어보시죠. 자, 사진 한번 찍어주십시오. 자, 하나 둘 셋 하면은 함성 주시면 됩니다. 자, 하나 둘 셋 하면 얼굴을 이렇게 할 겁니다. 자, 그럼 사진이 찍히는 겁니다. 자,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할까요? 하나 더 크게 해주셔야 돼요.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이렇게 꽃가지 주시고 우리 어머님들 이 정성이 얼마나 대단하신 거 아닙니까? 진짜 이 꽃 오늘 집에 가서 잘 말려가지고 벽에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진해성이 풍선, 진해성이 팬분들도 많이 계시고 옆에 또 다른 관객분들도 많이 계신데 근데 풍선도 이렇게 흔들어주시고 응원해주셔가지고 한 곡 더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한 세 곡, 가수가 한 세 곡 정도 하면은
관객이 계신 분들이 좀 질려하셔가지고 아 시끄럽다 시끄럽다 이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끝까지 박수 주시는 여러분들 정말 품격 있으시고 품이 있으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. 오늘 대단히 감사드리고 마지막 곡으로 행복 행운 건강 12배 되시라고 12줄 전해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자, 이번에